방패 없애야 돼요. 그만해요 이제. 어차피 못 없애요 방패. 4년 동안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방패로 눈 속이만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죠? 너 방패에게 뭐야? 방패가 뭐냐고? 조조는 왜 굳이 좋아하는 마음을 숨겼을까요? 알람이 울려야 사랑을 아는 세상,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입니다. 조조야, 넌 창가 방패가 있다면 뭘 고를 것 같아? 어딜 가나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. 방어적인 사람. 나라면 방패? 조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. 너무 힘들어.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는 상황들을 두려워하죠. 걔 제주도에서 이상했잖아. 씨, 무섭다. 아, 그런 애랑 계속 붙어있으니까 소름이 돋아. 사고다. 선호를 좋아했지만 본인과 엮이고부터는 불행해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고, 선호 조알람 울린 거 후회. 겁나. 결국엔 선호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됩니다. 너 앞으로는 절대 조알람 끄지 마. 그리고 지켜봐. 내가 너한테 어떻게 식어갔는지. 그렇게 헤어지게 된 두 사람. 이별 뒤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상. 외롭고 지친 조조에게 혜영이 나타납니다.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듯 다가오는 것이 선호의 매력이었다면, 혜영은 은은한 봄바람처럼 조조의 곁을 맴돕니다. 혜영은 조조를 오랜 시간 좋아했지만 절친 선호를 위해서 항상 한 발짝 물러나 있었죠.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. 제가 김조조 조알람 울렸다! 조조야, 4년째 한 번에 울려줄게. 그런 혜영의 진심은 조조의 마음을 서서히 울리기 시작하고, 조조 또한 그동안 쌓아온 방어벽을 허물고 서서히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죠. 그렇게 둘은 달달한 연애를 시작합니다. 말하지 않아도 쉽사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좋아하는 마음. 하지만 방패 때문에 조알람을 울릴 수 없는 조조는 좋아한다고 계속 어필하는 혜영의 알람과는 다르게 너무도 조용합니다. 내가 너 조알람 하루에 10번씩 올려준다 했잖아. 보여? 나를 좋아할 사람에 떠있는 이름? 그게 그렇게 좋아? 좋지 그럼. 너가 나 좋아할 거라는데. 그래도 조알람 울리는 게 더 좋겠지.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는 거 나는 좋아. 조조는 괜히 미안한 마음만 커지는데요. 조조야! 나는 계속 너 좋아할 거야. 근데 넌 꼭 안 그래도 돼. 넌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. 결국 조조는 남친을 위해 방패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. 그렇게 제 발로 개발자 덕구를 찾으러 가는 조조. 김조조 씨?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? 들어볼까요? 왜 날 만나고 싶어 했는지. 고등학교 때 개발자가 나한테 준 선물이 있어요. 기억해요? 방패? 천덕구. 너 덕구 맞지? 방패 없애야 돼요. 그만해요 이제. 어차피 못 없애요 방패. 덕구 없으니까. 설상가상 그곳에서 전 남친을 만나게 되고, 선호는 그동안 조조가 자신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. 너 방패에게 뭐야? 방패가 뭐냐고? 이제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. 아니, 너 나 좋아해. 방패 없애려다가 마음만 들켜버린 조조. 너 나 아직 좋아한다고. 김조조!
너 나 아직 좋아한다고? 직진남 선호의 선전포고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. 설치는 마음대로였지만 삭제는 내 멋대로 못하는 문제적인 이 방패. 이거 그냥 좀 지워버릴 수 없을까요? 서로의 마음을 숨기고 알리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알람의 존재. 과연 조조는 누구에게 알람을 울릴까요?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두 남자의 직진 로맨스 좋아하면 울리는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. 그럼 지금까지 당신의 스토리텔러 모텔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